안녕하세요. 화갈면 임용면접패스팀의 저자 김혜란입니다. 자, 오늘은 14탄 회복적 생활 교육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벌써 여러분 14탄까지 왔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라는 인사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내용도 너무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뤄질 내용도 너무 중요하니까 끝까지 함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회복적 생활 교육은 학교 폭력, 아동학대 및 아동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회복적 생활 교육은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난 다음에 해결로도 많이 사용되긴 했지만, 문제 발생 이전에 예방 단계로 더 의미 있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더욱 자세히 함께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회복적 생활 교육 의미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회복적 생활 교육은 과거에 처벌로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과 달리 갈등의 당사자들이 공동체와 함께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성장과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생활 지도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올바르고 건강하고 성장하면서 변화시키려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회복적 생활 교육은 생활 지도 문제에서 너무 만능 답변으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 지금부터 안내드릴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자세하게 공부하시면 꼭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복적 생활 교육 이렇게 의미에 대해 살펴봤는데 솔직히 의미만 보면 어떤 내용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그래서 함께 회복적 생활 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복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에 대한 개념을 비교가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를 비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복적 생활 교육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과거에 사용되었던 생활 지도의 목적은 응보적 정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규칙을 위반했니? 이 규칙을 위반한 사람이 누구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 어떤 처벌을 했어? 라는 부분에 초점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가해자가 그가 위반한 내용에 대해 합당하게 처벌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와 달리 회복적 생활 교육의 목표인 회복적 정의는 어떤 피해를 입었어? 그래서 이러한 피해에 대해 누가 책임지기로 했니? 그리고 그 피해자의 목소리, 피해자의 요구가 대체 무엇이야? 가해자의 처벌을의 목적을 두었던 응보적 정의와 달리 회복적 정의는 우리 함께 모두가 책임져야 돼.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자. 그들이 성장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돼라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복적 정의를 담고 있는 이러한 회복적 생활 교육은 회복적 생활 지도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지도는 뭔가 지시하고 그 지시에 응해야 되는 내용이 조금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가 함께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런 회복적 정의에 알맞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회복적 생활 지도가 아니라 회복적 생활 교육 이다라는 표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교육에는 조정과 화해 방식을 추구한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다 보니 지도가 아닌 생활 교육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회복적 생활 교육 목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회복적 생활 교육의 목표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리고 평화롭고 안전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의미에서 공동체와 함께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이전 단계인
예방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예방을 어떻게 하냐? 바로 이런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 문화 조성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감정을 편안하게 나누며 공동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라는 거예요. 피해가 입었을 때 혹은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고 아 나도 거기에 참여해서 괜히 피해를 입어야지라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는 함께 그런 문화를 만드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화를 조성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복적 생활 교육을 좀 벤다이어그램처럼 뭔가 그래프처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문제 행동이 발생하면 이러한 갈등은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하여 피해 중심의 해결, 공동체적인 접근, 어떤 학습 공동체 생활 교육, 그리고 다 같이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책임을 질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복적 생활 교육은 이러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아주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회복적 생활 교육은 생활 지도 및 민주교육 등 다방면으로 맞는 답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앞서 그런 목표나 방향성 의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실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실천 방법이 만능 답변으로 활용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반드시 꼭꼭 기억하시면서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방법은요, 기복 환경을 구축하고 회복적 문화를 조성해야 되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우리들의 약속, 적극적 경청, 나 대화법인 비폭력 대화, 회복적 성찰문, 다양한 운영 등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정말 많이 사용했던 게 우리들의 약속, 다양한 서클 운영을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요. 우리들의 약속 같은 경우는 수업 실현에서도 저는 경기도다 보니 수업 나눔을 하다 보니까 수업 실현의 민주자치나 어떤 학생 성장, 학생 중심의 수업과 관련된 장치들을 수업 실현에 굉장히 많이 녹여놨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업 실현 이후에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약간 민주적인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뭔가 어떤 안전하고 스스로 약속하는 그런 문화를 공동체를 형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업 실현 때이 우리들의 약속을 좀 많이 가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다양한 서클 운영은 정말로 그 면접 생활지도 부분에서 항상 사용했던 이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많이 들어보셔서 혹은 하관련 내용에 굉장히 많이 자세히 잘 적혀져 있어서 넘어가고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하관련 교재 177페이지에서 18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서클 대체 무엇인가라는 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클 운영 방법에선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는데요. 이제 체크인, 체크아웃 서클도 있고요. 혹은 학급자치 서클, 실내 서클 등을 좀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체크인, 체크아웃 서클 같은 경우는 뭔가 시간대를 체크인, 그리고 시간대를 또 정해서 체크아웃 하는 그런 서클을 의미하고요. 학급자치 서클은 학급회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표현해 약간 학급자치 서클로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모양새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내 서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서클의 이름들을 좀 가미하셔서 답변하신다면 얘좀 공부했구나. 혹은 회복적 생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라는 어떤 이제
이미지를 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요, 179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는 회복적 생활 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카페 차원의 오픈 채팅방과 화갈매 스터디도 운영되고 있으니 어서 카페에 가입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과 무료 문제는 덤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꼭꼭꼭 여러분 공부에, 면접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직을 향한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 현직 교사들이 확실하게 알려주는 임용 면접과 수업 실현, 화갈면 임용 면접 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